이번 시간은 페이지 36페이지 제2장 기초구조에 대한 기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에 기초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기초구조는.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저번 주에 하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도 자기 몸무게를 다른도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람은 기초라고 하면 쉽게 발바닥 구조가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도 건물의 이 무게를 하중을 지반에다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땅속 구조를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거기 페이지 36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기초의 그림 형태를 우리가 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에서는 사실 이런 개념이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라멘 구조든 벽식 구조든 보통 수직 부재를 통해서 상부에서 하중이 전달이 될 겁니다. 무게가 하중 힘이 전달되는데 그 수직 부재는 기둥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벽이잖아요. 건축 부재 중에 기둥 아니면 벽으로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다리로 힘을 전달하죠. 그러면 기둥이나 벽을 통해서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발목이 큽니까? 발바닥이 큽니까? 발바닥이 커야 되죠? 발목만큼 발바닥이 있으면 사람 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어떻게? 얼굴이 없어? 산, 코 이런 거 없으면 다 수수해가지고 평평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중을 밑으로 전달하게 해서 밑에 사람도 발바닥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기초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초판, 기초의 판이다, 바닥판이 되게 쉽게 기초 슬래버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기초 슬래버라는 겁니다. 기초 바닥판이다 이 뜻입니다. 기초 슬래버. 이 바닥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약하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이 원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수평 부재를 보라고 했죠. 그럼 이게 기둥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 볼을 땅 속에 있는 볼이라 해서 지중보라고 해요. 지중보, 땅 속에 있는 보, 또는 기초를 연결해 준다고 해서 기초보라고도 합니다. 기초보, 기초를 상호 연결해 주는 보라 해서 기초보, 또는 땅 속에 있는 보라 해서 지중보, 이렇게 칭합니다. 지중보라고 하고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이게 기초판이 뭐다? 발바닥에 해당이 되는 게 발바닥. 그리고 밑에 무엇이 오게 되는가 하면, 사람도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이디오피아 이런 데는 맨발로 다니던데. 그때, 옛날에, 6.25 한국 전쟁할 때 있죠? 그 사람들 진짜 맨발로 왔다 가대, 군인들이.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이 지반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밑부분부터 요 기초 바닥판 있죠? 밑부분부터 아랫부분에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을 여기서부터는 지정이라 해요. 지정. 지정이란 것은 지반이나 기초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기초를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해요.
지정이란 용어를 씁니다. 옛날에 요구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정이 어느 선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발바닥 밑부분부터 우리 사람은 지정이죠. 양말부터가 지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정인데, 그 지정은, 명칭은, 먼저, 자,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칩니다. 이걸, 밑창이라 해요. 우리도 구도 밑창이라 하잖아요. 기초판 밑에 치는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칭합니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막 생긴 돌을 갖다가 다져놓게 되는데, 이막 생긴 이제 돌을 갖다가 이렇게 다집니다. 돌을 다져가 그 위에다 콘크리트 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잡석이라고 해요. 잡석 지죠. 잡석이라는 것은 원래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합니다. 막 생긴 돌이. 그래서 뭐 호박돌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박돌. 그래서 우리 그저 못생긴 사람 보고 뭐라 해? 호박 이래지. 맞아? 호박이라 비유 많이 안 하는가? 막 생긴 돌, 막 생긴 돌 가지고 다진 것을 잡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 단독주택 치면요, 원래 잡석 지정하고 밑창 콘크리트 치고 거기다 기초 만들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야매로 지면 요거 치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혹가다 말뚝을 박을 수도 있어요. 말뚝을 박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다가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을 수가 있어요. 말뚝을. 여기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말뚝이 크니까 잘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뚝 지정이라고 합니다. 말뚝. 말뚝으로 박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지정은 전부 다 재료입니다. 앞에 재료를 무엇을 썼느냐? 재료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정은 앞에 재료야. 주춧돌로 하면 주춧돌 지정이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나무 구조, 목 구조 지을 때 나무를 땅에다 박으면 썩죠. 아니, 여러분들 소나무나 이런 거 해가 있죠? 이렇게 기둥세 밑에 돌 갖다 받쳐놓고 위에다가 해놨죠. 이제 사찰에 가시거든. 경복궁 이런 데 가서, 공에 가서 한번 봅시다. 그것이 주춧돌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돌이죠. 그걸 주춧돌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지정은 전부 다 무슨 재료 가지고 보강을 해줬냐 이겁니다. 거기 재료를 앞에 붙이는 게 재료를. 그걸 다 지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동결선. 동결선은 시험에 다 나왔어요. 종합 문제 지문 정도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동결심도라고도 합니다. 동결선, 동결심도. 그게 해놨죠. 겨울철에 지표가 어는 깊이를 동결선, 동결심도라고 합니다. 동결심도.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용어 정리에 부동치마라는 것이 나오죠. 한 건물에서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치마되는 것을 무슨 치마? 부동치마예요. 자, 쉽게 건물을 내가 지었어요.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지붕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창문 이렇게 내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다가 가구의 건물이 없었는데 새로 건물만큼 하중을 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마가 될 수밖에 없죠. 주가하고 갔잖아요. 빵 탁 하나 사다가 무슨 빵이든 여러분들 몸무게로 엉덩이로 빵 누르면 어떻게? 쫙 내려가죠. 그것도 치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새로운 건물을 치면요, 안반 위에 짓지 않는 이상 그냥 이 단독주택 지면 이 치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치마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서로 다르게 치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치마량이 많고, 여기는 치마량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걸 무슨 치마? 부동 치마.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피사의 사탑 아닙니까? 이건 다 아시죠? 아, 피사의 사탑이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이거 바로 부동 치마인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더 이상 기울으면 붕괴되고 밑에 보강해 놨습니다. 그럼 연약 집안이 세워져 그렇거든요. 집안이 연약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맞죠? 기울어지면요, 한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했어요? 인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인장력이 생기고요. 반대편으로 압축력이 생겨요. 이쪽으로 압축력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균열이 생겨요. 균열은 간단합니다. 크랙이, 균열이 생긴데, 균열은 인장력의 직각방향으로 균열이 가요.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지니까 창문 주위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요. 이게 바로 한쪽이 부동치마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균열을 모르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입술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겨울철에 수축하니까 난방을 하니까 건조하니까 수분이 증발되면서 수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잡아당겨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재지게 딱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침 바르면 안 돼. 입술에 침 바른 사람들은 꼭 균열이 갑니다. 절대 침을 바르지 마세요. 제가 흉내낸다고 한 번씩 균열이 갑니다. 아, 따갑죠? 특히 뭐 드시면 더 따갑습니까? 저는 별로 고통을 안 느낍니다. 째지도 구멍나도 별로 고통이 없습니다. 하도 참아버릇을 했더만 저는 한 서너 개 터지도 밥 먹을 다 먹고 매운 거 뭐 짠 거 다 먹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균열 가는 거. 그래서 이상한 균열이 생기면 와, 이게 생기고 있다. 다른 힘이 작용되는 거 퍼뜩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집이 사면이 있잖아. 이면이죠. 그러면 이쪽 면하고 저 반대편하고 거의 같은 유형으로 같은 방향으로 균열이 갑니다. 그런데 이 면하고 직각인 면이죠. 뭐 지금 사면이잖아. 이면하고 이면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균열이 갔어. 그러면 반대면이죠. 직각인 면에는 수평으로 균열이 가요. 부동치마가 생기면. 명심하세요. 건물에 부동치마가 생기면 명심하세요. 균열이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 직각면에 수평균열이 가면 이건 분명히 부동치마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버텨야 되는지 안 버텨야 되는지 그거는 보시면 압니다. 나와야 될걸? 자, 보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부동치마와 관련된 것을 이제 시험에 다 출제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부동치마에 대해서 동일한 치마가 아니라는 거죠. 안 입을 자죠.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상이하게 치마된 현상을 부동치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이 나오죠. 뭐 기초의 분류에서 뭐 이런 독립기초,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걸 뭐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뭐 복합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게 복합기초라고 합니다. 그림 보십시오. 39페이지 보시면 기둥 하나 있으면 독립기초고 기둥이 몇 개? 두 개 이상이 되면 복합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열이 되면 1열이나 1열이 되면 무엇이다? 연속이고요. 그리고 전체가 되면 온통인 거예요. 온통. 그래서 일단은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너무 깊이 공부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근데 여기는 공부해야 돼. 기초판 형식이 한 분류 있죠. 여기는 출제 빈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표시는 해놓으시면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해놓으십시오. 요건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보시면 넘겨보시면 40페이지 지정 형식이 한 분류. 지정 형식은 이거잖아요. 지정은 어딜 지정이라 했어요? 여기라 했잖아. 기초판 밑면 아래에 집안이나 기초를 보강해주는 부분 뭐다? 지정이잖아요. 지정을 어떻게 해줬냐? 여기에 한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직접 기초하고 말뚝 기초만 좀 정확히 해놓으면 돼요. 직접 기초, 이 말뚝 기초. 자, 직접 기초는 거기 이렇게 해놨죠? 기초판이 직접 집안 또는 잡석 정도의 경미한 지형을 통해서 집안에 전달하는 형식의 기초를, 얕은 기초를 직접 기초라 해요. 그러면 단단한 집안에 직접 기초를 설치하거나 안방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거죠. 그냥 맨발, 일반적으로 뭐 맨발이거나 바닥에 지금 직접, 아니면 뭐 양말 신고 운동 하나 있죠? 이런 신발 신었다. 그러면 뭐다? 직접 기초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겁니다. 하이나 키릴 같은 거 신으면 이건 직접 기초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키가 틀려지죠? 하이 신고 되면 키가 확 올라오죠?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간혹 가다가 뭐 신습니까? 남자들은? 키높이 굳으시죠? 그래서 이 말뚝 기초는 말뚝 박아준 거예요, 쉽게. 이 말뚝 기초는. 그래서 작년에는 기초를 종합적으로 내면서 여기에서 지문이 한 줄 나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났는가?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뚝은 간단해요. 뭐 한 거다? 말뚝 지정해 준 거야. 이거는 말뚝 지정해 준 거야. 말뚝 박아주면 무슨 기초? 말뚝 기초입니다. 쉽게. 지정을 뭘로 해줬다? 말뚝으로 했다. 이게. 말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말뚝 기초. 사람으로 치면 하이힐 신은 거, 키를 신은 게 뭐다? 말뚝 기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무슨 기초 하고 오셨어요? 직접 기초. 다 운동화 신고 앉잖아요. 구두나 이런 거 신고 앉죠. 맞죠? 키를 신은 분 없죠? 몰라, 우리 수 잘 안 신더라고요. 우리 이 주택관리사 보시오 신는 분들은 안정성을 위해서 잘 안 신습니다. 잘 신고 오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다 말뚝 기초 잘 안 합니다. 제가 올 시나 보면 이것만 좀 보자 했거든. 말뚝
말뚝지정한 게 무슨 기초? 말뚝기초입니다. 혹시나 내면 이거 낸다 했거든. 자, 근데 앞에는 나중에 합니다. 그 기초판 형식의 분류는. 자,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 이런 거는 넘기십시오. 지금은 할 필요 없고요. 자, 45페이지 제2절에 지반조사적인 측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사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페이지 넘겨서 46페이지에서 보시면. 자, 밑에 용어 정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용어 정리에서 시료 나오죠? 품질이나 성분 등의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를 시료라고 합니다. 시료. 그런데 시료가 흙에서는 시료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시료가 있어요. 불결한 시료가 있고 교란 시료가 있습니다. 교란 시료. 자, 불결한 시료는 거기 해놨죠. 그래서 교란 시료를 이긴 시료라고도 합니다. 이긴 시료. 그럼 불결은 안이불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태적 상태인 흙에 채취한 시료를 불결한 시료. 그러면 이것은 뭐겠습니까? 흐트러진입니다. 흐트러진 시료입니다. 쉽게. 흐트러진 시료가 바로 교란 시료, 이긴 시료입니다. 흙이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교란 시료 반대 개념이야. 그러면 퇴적되어 있으면 차곡차곡 쌓여져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땅을 파게 되면 어떻게? 흐트러지죠. 흐트러진 시료를 무슨 시료? 예, 교란 시료, 이긴 시료. 그래서 그럼 불교란 시료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불교란 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긴 시료라고도 하고 이렇게 칭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예민비 나오죠. 흙의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한 것을 예민비라 해요. 자, 흙을 흐트렸을 때 예민비는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식으로 나타내면 예민비는 자 불교란 시료를 불교란 시료를 분자에 둬요.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분자에 두고 자 교란 시료 흐트러진 시료 교란 시료의 강도를 분모에 두어서 비교한 것입니다. 얼마나 약해지냐 흐트러졌을 때 이것을 예민비라고 합니다. 예민비.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래는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그냥 강도 측정해보고 흐트러지고 나서 한번 강도를 측정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점토를 갖다가 있죠. 점토는 다져져 있는 거하고 흐트러졌을 때가 강도가 어떻게? 매우 약해지죠. 그래서 땅을 파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놓으면 약하죠. 오래 타지면. 그래서 일반 땅은 파면 어떻게 됩니까? 흙을 이렇게 파면 나중에 다 파냈다가 다시 메꾸면 대메우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죠. 그래서 남으면 평평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싸놔야 되죠. 나중에 다져서 원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사지를 나오죠. 위에 도표에 보면 사지라고 점토는 알 거예요. 사지는 무엇이다? 모래를 사지리라 합니다. 모래. 사지는 모래를 사지리라고 합니다. 사지리. 보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시 용어 정리해서 안밀. 안밀을 보시면 재하에 의해서 간극수가 제거되어 지반이 압축되는 현상을 안밀이라고 하는데 사실 안밀이라는 개념은 자 이거죠. 흙 입자가 이렇게 있게 되면
흙과 흙 사이에 뭐가 있다? 물이 있죠. 여러분들 보통 이거죠. 지금 간혹 가다 이제 땅 파면 땅 꺼짐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지하수가 어떻게? 이동해가 생기잖아요. 맞죠? 물이 이동해서. 그러면 사실 이 간극수가 있는데, 이 간극수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거예요. 눌러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스펀지 물이 딱꽉 누르면 어떻게 압축되죠? 오늘 줄 하나 사가가지고요. 엉덩이로 꽉 눌러봐요. 불이 싹 나가면서 어떻게 압축되죠? 그게 무엇이다? 안밀입니다. 안밀. 그럼 제하에 의해서 제하. 제하라고 나왔죠? 제하. 제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이죠. 하중을 가하는 것을 제하라고 합니다. 제하. 하중을 가하는 것. 자, 규를 그냥 놓고, 야, 안밀대라, 안밀대라 하면 안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로 누르든, 손으로 누르든, 엉덩이로 누르든 하중을 가야 되죠? 제하에 의해서 간극수가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것, 이것을 뭐다? 안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드시죠? 아, 걔들이 넣어야지 맛있잖아. 맞죠? 식용유 넣어 비비면 맛있어요? 맞죠? 들기름 아시죠? 참기름을 많이 드십니까? 들기름을 많이 드십니까? 들기름은 드실 때 주의하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짜놓고 드시면 안 돼. 조금씩 짜서 드셔야 됩니다. 산화가 너무 제일 빠르죠? 공기하고 접촉하면 산화됩니다. 그래서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8대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십시오. 조금 많이 짰으면 참기름 2, 들기름 8. 자, 그래서 이 제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를 가지고 참깨나 들깨를 갖다가 압축을 해서 맞죠?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압축한 걸로 우리가 기름은 사야 돼요. 기름 사시는데 그냥 막 사요. 맞죠? 그냥 참기름, 들기름 이거 뭐 그리고 뭐 보고 사십니까? 회사 메이크업 보고 사시죠. 무슨 윤지 보고 사셔야 돼. 같은 거도.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깨가 기름을 짜고 나면 기름이 빠져나가면서 깨지 그 껍질이 어떻게 압축되잖아요. 그게 안밀입니다. 옛날에 낚시하는 법은 밑밥으로 많이 던졌었죠. 지금은 뭘로 던지고요? 낚시 싫어하시는가 보네. 저는 낚시 구경만 많이 해봐가지고. 자, 그리고 안밀치마. 그래서 안밀치마는 그러면 그겁니다. 흙이 간극수 빠져나오면서 침화된 현상이죠. 그래서 보통 안밀치마인데 간극수 빠져 흙이 압축되는 건데 그러면 안밀 현상에서 침화되는 거죠. 안밀치마는. 근데 이 안밀치마는 일반적으로 점토는 진흙은 점토는 사실상 염도이 겁니다. 점토는 물 빠짐성이 물이 잘 빠집니까? 물이 잘안 빠집니까? 모래는 물 빠짐성이 좋죠. 맞죠?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저거 나오죠. 위에 보시면 표에 투수성 또는 투수계수라고 해놨죠. 물 빠짐성. 물이 투과되는 성질. 투수계수. 이 투수, 물에 투과되는 성질성이 좋냐, 물 빠짐성이 좋냐, 나쁘냐, 이 투수성. 그럼 투수성이 모래가 잘 빠집니까? 점토가 잘 빠져요. 자, 그래서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한국민한테 땅 주면요, 다 옥토로 만들 건데, 맞죠? 아닙니까? 중국이 사막을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줘버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옥토로 만들 겁니다. 맞죠? 저 게으른 민족들한테 몇 개나 그러죠? 맞죠? 몽골이 땅만 떼줘봐, 우리나라, 맞죠? 우리가 돈 얼마 주고 그 땅 사면 되는데. 잘하면 안 되겠나? 국토를 지른 건데? 사막을 좀 사가지고, 그죠? 한국민은 다 개그나 합니다. 그래서 이 물빠짐성입니다. 그러면 투수성이, 물빠짐성이 좋으면 어떻게? 안밀치마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물빠짐성이 나쁘면 어떻게? 투수성 어떻게? 투수성이 나쁘면 치마 속도가 어떻게? 느리게 되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점토는 안밀치마가 점토 집안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안밀치마가 생겨요. 장기간에 걸쳐서 안밀치마가 발생을 하는 게 점토는 안밀치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논농사가 되는 데는 어땠습니까? 점토 집안이잖아, 땅이. 맞죠? 물을 가둘 수가 있어야 되잖아. 물빠짐성이 좋으면 물이 가둬집니까? 안 가둬집니까? 안 가둬지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안밀치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점토는. 사실 모래는 어떻게 빠르게 치마가 생기는 반면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용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액상화가 나오죠. 액상화. 자, 액상화는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경주 주변이 모래 집안이었으면 박살 났습니다. 모래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액상화 또는 유동화라고도 합니다. 유동화. 액상화, 유동화. 자, 집안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집안 흙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입니다. 액체처럼 거동, 움직인다는 겁니다. 거동하는 현상,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걸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유동화 현상. 나중에 오늘 간단히 해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용어가 어려워지면 자꾸 어려워지니까 간단히 하면 흙인데, 고체인 흙이, 흙은 고체잖아요. 지진이 오게 되면, 지진이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이 집안이 액체처럼 거든 지진 시 우리가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고베시는 지진 규모가 7.2라고 하는 데도 있고 7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약간 틀리잖아.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지진하고 외국의 측정이 틀리죠. 약간 틀립니다. 우리 진앙지도 잘못 잡아가 다시 수정했죠. 자, 그래서 약간 오차가 있어요. 누가 측정하는 분에서. 그래서 이 정도의 지진이 왔는데, 자, 동일본 대지진은 얼마입니까? 9잖아요. 7.2보다 9가 엄청난 지진이 강한데도,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거의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쓰나미 때문에 거의 돌아가셨어요. 건물이 파괴되어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는 고베진이죠. 한신대지는 건물이 붕괴돼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고베시가 매립지가 많았습니다. 매립지. 매립을 한 데는 이게 생겨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매립지 안 좋습니다. 매립지 건물 짓지 마세요. 아, 쉽게 이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매립한 데가 대표적 어디죠? 서산 간척지인가? 맞아? 간척지에다 내가 땅을 사가 집을 짓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대지진이 왔다, 지진이 강한 게 왔다 그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다 붕괴되는 거예요. 일본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지금 뭐 7 뭐 이런 거 8 이렇게 와도 사망자 별로 없죠? 맞죠? 그만큼 든든하게 잘 설계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액상화 유동화는 특히 모래 지반에 잘 생해요, 사질에. 이 모래 지반에 특히 발생이 많은 게 사질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립지. 그리고 연약 지반은 안 좋은 겁니다. 진흙이나 이런 거. 과거에 늪지대였던 데나, 맞죠? 이런 데 하지 마라. 웅덩이였던 데, 매립해야 되는데. 명심하세요. 땅을 막 사면 안 돼요. 집 지려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논하고 밭이 있습니다.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 논을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야죠. 밭을 사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농경시대 때는 논이 비쌌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경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밭이 비싸죠? 아, 땅을 안 사봐가 잘 모르겠으니까. 밭이 비쌉니다. 논보다. 가격대가 틀립니다. 옛날 밭이 진짜 쌌었거든요. 논보다. 주식이 밥만 먹고 살 때 있죠. 쌀만 먹고 살 때는. 보시면 됐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조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저거 나와요. 내부 마찰각이란 용어 나와요. 내부 마찰각. 표에 보면, 내부 마찰각. 자, 내부 마찰각이란 것은, 내부 마찰각은, 흙, 입자 간에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흙 입자 간의 마찰각. 자, 왜 각이 있어야지 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죠? 쉽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돌 같은 거는 각이 많죠? 맞죠? 모래라도 굵은 모래하고 가는 모래가 있잖아요. 쉽게 소금에도 왕소금하고 맛소금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왕소금이 잘 쌓아집니까? 맛소금이 잘 쌓아집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쌓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쌓겠다. 왕소금 가지고 잘 쌓아질까요? 맛소금 가지고 잘 쌓아집니까? 왕소금이죠. 왕소금이 각이 있잖아. 맞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맛소금은 옆으로 어떻게? 쑥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 내부 마찰각이 나중에 영향을 주거든요. 집안에 영향을 줍니다. 내부, 흙의 내부 마찰각이 강할수록 땅에 힘이 좋아져요. 모래라도 고운 모래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것도 시험 나왔었는데 투수성도 시험이 나왔고요.
출제를 했어요. 투성하고 내부 마찰각은 쉽게 겁니다. 투성은 상식 아닙니까? 물 빠짐성은 물이 누가 잘 빠집니까? 모래입니까? 점토입니까? 이거 상식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 마찰각도 이거 출제했는데 간단히 이겁니다. 모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 얼굴이 흙 입자라 생각하고 흙을 갖다 이렇게 비벼보세요. 그럼 흙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문대보면 되죠. 소금이 모래라 생각하고 밀가루가 흙이라 생각하고 맞죠? 비벼보시면 돼요. 누가 마찰이 심합니까? 그 못 느끼면 얼굴 기스 날 정도죠? 흠집 날도록 문대보면 되겠죠? 이거 상식적으로 낸 겁니다. 개념 알만 되는 내부 마찰각이 무엇이다 개념 알만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이런 뭐 특별한 건 아직은 하지 마시고요.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지내력이 나옵니다. 지내력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지내력. 자, 지내력이라고도 하고 지지력이라고도 칭합니다. 지내력, 지지력. 지지력. 자, 지내력이라는 것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자 능력을 우리가 지내력 또는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중을 받아줄 수 있냐 이겁니다. 견딜 수 있냐 이겁니다. 지내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내력은 그 밑에 것이 표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아 근데 외우지 마십시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때 시험 나올 때 이게 11회 때 나왔는데 그냥 상식만 갖추시면 된다 그랬어요. 쉽게 그냥 안반하고 자갈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아요? 안반이죠. 자갈하고 모래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자갈이 더 많이 받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내력이라는 것은 자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 또는 지지력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히 그러면 지내력이 큰 집안에다 건축을 하는 게 좋아요? 지내력이 적은 집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쉽게 봅니다. 과거에 노는 진흙이잖아. 물이 차게 되면 어떻게? 땅이 쑥쑥 들어가죠. 약해지잖아요. 맞죠? 저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대표적인 꼬막 했는데 어디가 유명하죠? 벌교. 뻘에 가봐요. 지내력 좋은지. 맞죠? 거기다 집 지놓으면 참 좋겠어요. 맞죠? 쑥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그 페이지 53페이지 부동치마 부동치마 아까 했죠? 부동치마는 한 건물에서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치마된 다르게 동일한 치마가 아니라 그래서 무슨 치마? 부동치마라 했죠? 그럼 부동치마는 시험 앞전에 뭐 종합적으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종합편으로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냈었습니다. 1회 때 1회 시험에 부동치마의 원인을 냈어요. 원인이 1회 때 냈고요. 그 다음에 대책 개념이 2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출제를 안 하다가 15회 때 원인이 냈어요. 그리고 대책을 17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17회 때. 그러면
하나만 가르쳐 줄게. 같은 유형이 그 다음에 바로 출제가 죽어도 안 됩니다. 이 시험 유형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자, 그래서 1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치마의 전반적인 문제가 전반적으로 묻는 것이 19회 때 낸 거예요. 종합편으로 물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종합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완전 유행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 형태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부동치마의 원인 대책 나중에 필요하면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하면 뭡니까? 55페이지 보면 집안을 뭐 해줄 겁니까? 계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계량 부분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집안 계량. 자, 그러면 약하면 여러분들 계량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땅을 막 사가지고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 없는 회사 있죠. 듣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서 빌라 짓는 거 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기업들은 공사 잘못하면 어떡해? 기업 자체가 망합니다. 존망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부실공사를 거의 안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공사 달라면 동화가 망했죠. 잘나가던 동화가 성수대기업 붕괴로 망했잖아요. 뭐 하나만 잘못되면 그 회사 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장사 될란가? 앞으로 몰라 또 금방 잊어먹으면 또 몰라. 나 같으면 혹시 안 사겠는데. 자, 그래서 그 지방 계량에 대해서 있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법들이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60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 지정 개념이 나와요. 아까 지정은 아까 이야기했죠. 지정은 무엇이라 했으며 집안이나 기초를 보강해 주는 부분을 마다 지정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정입니다. 지정. 그럼 이 지정 부분은 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정은 지금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정 부분이. 지정이 세 문제가 나왔는데 지정은 아까 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재료라 했죠. 맞죠? 어떤 재료 가지고 해줬느냐에 따라서 뭐다? 그 명칭이 부여된 거야. 그럼 그래, 보통 지정, 모래로 다져주면 뭐다? 모래 지정. 그리고 잡석으로 하면 뭐다? 잡석 지정. 자, 그럼 여러분들, 자갈로 하면 자갈 지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도로 날 때 보면, 처음에는 저 뭡니까? 자갈 같은 거 이런 거 좀 다지고, 흙 다지고 있죠? 그래도 모래 좀 다지는 경우 있죠? 맞아요? 다지는 경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잡석으로 다지면 잡석지향했죠? 긴 주춧돌이냐 밑창 콘크리트냐 자 재료에 따라서 분류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2번에 보면 말뚝 아까 말뚝 지정이 말뚝 기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농담 아닌상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는 나오면 다 어떻게 종합으로 만들든 답은 무조건 말뚝 지정이에요. 말뚝만 낼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나올 때도 계속 이야기했고요. 앞으로도 다
방문 가면 계속 말뚝입니다. 나오면 말뚝 지정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최근에 시험을 가르쳐줄게. 최근에 말뚝 지정에서 나온 것이 18회 때 내었어요. 지금 총 3회 내었어요. 총 3회. 지금까지 3번 출제했어요. 3번 출제했는데 그것이 앞전 시험, 앞집이 19회였고 18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확률상 20회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확률상? 낮죠? 역사가 세 번이라니까. 19회 시험 치는 동안 세 번 냈다니까. 18회 때까지만 잡아도 세 번이면 6회당 한 번 꼴로 출제되는 비율이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올해 시험은 말뚝을 좀 봐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몰라. 왜 그런지는. 작년에는 제가 완벽하게 하지 말자 했어요. 시간 없으면 하지 말자 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19회 때는. 그런데 올해는 말뚝 지정을 조금 해놓으셔야 돼. 그럼 말뚝 봐가준 거죠, 재료를? 그 말뚝 지정입니다. 그래서 몰라 왜 그런 게 교수님들이 말뚝만 좋아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딴 거는 종합 문제가 나도 엑스트라다. 무조건 말뚝이다. 그래서 말뚝 가지고 이제 시험 냅니다.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뭐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제4절에 옹벽 나옵니다. 옹벽은 한 세 번 정도 기출했습니다. 세 문제 기출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낸 것 같고요. 잘하면 한 번 정도 남았습니다. 옹벽은. 옹벽은 이것이 옹벽입니다. 그냥 경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경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장마시나 우기시나 아니면 저런 이제 해빙기 있죠.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녹으면서 이 경사면이 붕괴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콘크리트 이런 걸로 여기에다가 옹벽을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이 벽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거기 구멍이 뻥뻥뻥 나 있죠. 그 배수구멍입니다. 그거 메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대전에는 잘 없죠? 대전에도 있습니까? 부산 가면 옹벽이 많아요. 산에 집을 지었잖아요. 어떤 데는 팔부능선까지 집 짓던데요. 완전 해병대 머리 등. 자, 그래서 얘기되는데 그러면 중력시 공벽 있죠? 자, 그러면 중력시 공벽은 쉽게 이겁니다. 벽만 있는 거야. 이 무게로 버티겠다는 거죠? 이 벽만 있는 거야. 이 벽만 있는 거야. 이것만 있는 것은 뭐다? 중력시 공벽입니다. 이 무게로 버티는 거야. 이게 중력시입니다. 중력시 공벽은 자중으로 무게로 버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토합을 여기에서 흙의 압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토합, 흙토자, 압력. 토합을 자중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체 무게로, 옹벽 무게로 버티는 게 뭐다? 중력식 옹벽입니다. 그리고 캔틸레버식 옹벽이 나와요. 이 캔틸레버식 옹벽은 이것을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원래 캔틸레버를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용어를. 캔틸레버라는 것은 원래 이것을 한 변만 고정된 게 한 변만 고정이 되어 있고요. 고정단이고요. 나머지 세 변이 자유단인 거 이것을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캔틸레버. 원래 캔틸레버 부재라케. 자, 그러면 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팔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쪽만, 한쪽 변만 고정이 되어 있죠. 맞죠? 어깨하고. 나머지 세 변이 자유단, 공기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자유단은 공기하고 접하는 거예요. 다른데 정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캔틸레바입니다. 이렇게 돼서 간혹가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그럼 간혹가다가 건물 1층에 보면 비 맞지 마라고 차양이 톡 튀어나올 수 있죠. 이런 것이 뭐다? 캔틸레버입니다. 캔틸레버. 그러면 이 캔틸레버, 자 우리가 캔틸레버식 옹벽은 이겁니다. 옹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옹벽도 있고 밑에 판이 있는 거예요. 밑에. 자, 이 옹벽만 설계가 된 게 아니라 벽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 판을 여기에서는 밑면에 있는 판에 그래서 저판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저판. 옹벽에서 이 기초, 이 밑에 이 판을 바닥판이라는 용어를 하세요. 지면하고 맞닿는 밑에 있는 면이라고 해서 저판이라는 용어를 써요. 저판. 이건 기초판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기초에서는 뭡니까? 기초판이라고 했죠? 건물에서는. 옹벽에서는 이걸 기초판이라고 안 쓰고 그냥 저판이라고 해요. 저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판. 저판. 그러면 이것이 캔틸레바식 옹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축벽식 옹벽 나죠? 3번에 보면 부축벽식 옹벽은 이것이 부축벽식 옹벽이 되는 겁니다. 이 캔틸레바식 옹벽에다 추가적으로 이 부축벽식 옹벽은 자, 이 캔틸레바식 옹벽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설계가 되는가 하면 이 상태에서 자, 이 옹벽도 있고 저판도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부벽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부축벽이 여기에다가 자, 이 부축하는 벽을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준 겁니다. 이 부축벽을 부벽을 설치한 거예요. 부축벽. 부축벽을 설치해 준 거. 이것을 부축벽식 옹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옹벽 중에 누가 제일 튼튼한 옹벽입니까? 이 부축벽식 옹벽이 제일 튼튼한 거예요. 자, 이것이 부축벽식 옹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옹벽 혹시나 우리 아파트 내 단지에 있더라. 구멍 메우면 안 됩니다. 물이 빠지도록 설계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물이 있으면 수압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도합에다가. 흙탕물이 되면 압력이 더 세져요. 그래서 물이 빠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 산사태 내면 굉장히 위험하죠. 물만 들어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흙까지 같이 와서 치잖아요. 나무 이런 거까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옛날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죠. 난리 났잖아요. 자,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 72페이지 조적조는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